허지영 씨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왕왕 비밀의 숲에 서동재 검사 캐릭터를 많이 좋아하고 또 그 연기한 이준혁 배우를 많이 언급을 했었지요. 비리 검사 구 서동재가 이번엔 극악무도한 최고의 빌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빼어난 외모 뛰어난 연기력 모든 걸 갖췄어요. 범죄도시 3편에 배우 이준혁 씨를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범죄도시 팀도 오긴 했는데 제가 서동재 때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긴 저 약간 사심으로 온 거거든요. 사심으로 왔는데 아까 기다리다 보니까 막 투나잇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와 신기했어 멋있어요. 네, 예.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어서 아, 좀 인연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아~ 네. 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마 이제 그 비슷한 시간대에 음악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네. 아까 그 음악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네. 거의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그때... 한동안 못 들었잖아요 우리. 네 한동안 못 들었죠. 그때는 네. 어딜 가나 저게 나왔는데. 맞아요.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도요. 네. 네. 완전히 그 빌리 코건 저 완전 꽂혀가지고. 네 요새 뭐 프로레슬링 사업하시던데. 그러니까. 네. 사람이 여러 가지에 꽂히니까. 맞아요. 아니 이준영님도 뭔가 이상한 거에 꽂히신 것 같은데. 네. 이상한 건 아니고 아무튼 요거 요 얘기나마 이제 이따가 한번 해볼까 하고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작가님 사심이 들어간 질문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아유 뭐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네, 제가 어머니 듣고 계실 테니까 그냥 고마워요. 태어날 때라고 하니까 또. 아이고 네. 우리 아 김하나님께서 네. 아, 깍 이준혁 나온다. 안경 착장 뭐야? 너무 귀여워요. 오, 네. 평소엔 잘 안 쓰세요? 평소에는 사실 오히려 안경을 써요. 제가 그래 눈이 마구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뭐 영화 볼 때 이럴 때는 꼭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안경을 쓰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굉장히 이제 부은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어디가 부었죠?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죠. 네. 어디가 부었지? 머리카락이 부었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왜? 아니 저는 이게 많이 화면에서 보다 보니까 아, 예, 예.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도 예 서동재 네. 검사가 이렇게 착한 그 모습으로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네. 예 우리 또 범죄도시 3편에 네. 주성철이 네 이제 자꾸 그 맨날 들리다도 웃겨요. 내가 네. 친한 선배라서 주성철 기자라고 아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네 아 지금 평론가구나 주성철 네. 평론가 네 좋게 평해 주시려나. 네. 이동우님이 얼마 전 대구에서 이준혁님 보러 서울을 올라갔던 팬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열심히 일하면서 네. 보라 보고 있어요. 기억하신다고? 네, 저 무대 인사 때 오셨던 것 같거든요. 네.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네. 이동우님. 네. 8181 쓰시는 분은 저 오늘 생일이에요. 이준혁 배우님의 얼굴이 제 생일 선물 같습니다. 섹시하세요. 범죄도시 600만 너무 축하해요. 맞아 아, 600만. 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 들으셨어요 이 소식? 어제 밤인가 오늘 어제 밤인가 보다. 네, 어제 밤에 들었어요. 이 보통 네. 감독 특히 감독들은 네. 이미 몇 편을 만든 굉장히 이제 커리어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감독님들조차도. 계속해서 그 영진이 집계 사이트를 개봉 날에 네. 밤에 술 먹자고 불러놓고 술을 안 마시고 그거를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비밀의 숲, 아 비밀의 숲, 좋아요, 비밀의 숲. 다음 작품이기 때문에. 아 그래, 야, 네. 저도 나오는 거 또. 네. 잠깐. 네. 범죄도시도 네. 그런가요? 우리 감독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그거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좀 물어보고 이미 몇백만이 들었는데도 그걸 계속 체크하고 있구나. 사실은 이제 이게 막 더 들었어 더 들었어라기보다는 너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막 그런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점유율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너무 막 갑자기 너무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안 좋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도 체크하는 정도. 네. 600만 특히 이게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인지. 왜냐면은 지금 네. 이제 아시다시피 네. 한국영화도 이제 극장계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네. 예.
한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600만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송슬아님께서 준영님 내성적인 성격이신데 요즘 무대 인사 도느라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몇 달 집고 가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팬들을 지금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내성적인 성격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하시지? 저는 예, 네, 그게 좀 이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인터뷰나 그런 데서 제가 그런 몇 번 말씀하셨구나. 네네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집에서 막 영화 보고 뭐 게임 하고 뭐 책 보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좀 더 내성적이게 되기 좋잖아요. 네. 저 막 다른 취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편해하고. 집돌이시구나. 네. 요새 막 그 MBTI도 I인가 뭐 그래가지고 아, 역시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MBTI에서 I면은 네. 약간 좀 이제 뭐 집에 있는 형. 네. 내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저는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서 어, 맞구나 그냥. 네. 저도 그거 같은데 그러면은. 아 그러세요? 네. 네. 집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어 제가. 아파서 한 2주간 집에 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예.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요. 아 진짜요? 밤에 그래서 네. 자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 저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저도 그래요. 집에서 막 얘네들이 난 분명 사긴 샀는데 만나서 막 나랑 왜 안 놀아줘. 토이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어느 날 대화가 들리는 것 같고 맞아. 아 며칠 전에 그 에일리언 피규어가 있거든요. 오! 그 에반게리온하고 예. 그거를 나름 그때 살 때는 좋아서 샀는데 보니까 먼지가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용납할 수 없죠.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애정을 안 해주고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오 너무 우연데. 네 막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걔네들. 그래서 한번 막 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욕망이 계속 보여서 공부하고 싶었던 책들 있잖아요. 오 예예. 예. 근데 내가 이걸 공부를 앞으로도 영원히 못할 걸 알아. 근데 얘가 말을 걸어오고 있어. 네, 말을 걸어. 너 이거 뭐 하는 거니? 그래서 난 이제는 너랑은 못 놀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뭔가 더 마음에 들고 있는 네 이준영님입니다. 여 집에 에반게리온이랑 에일리언 피규어가 있다니. 아, 좋네요. 네. 아 마동석 씨나 혹시 그 다른 배우분들께서는 이렇게 600만 돌파에 다는 뭐 그러니까 이런 추세 네. 예상했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 죄송합니다 아, 몸살 예,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아니 뭐 예상보다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농담을 워낙 잘하시니까 되게 재밌게 이렇게 저희 긴장 풀어주시면서도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감사해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저희도 아 이게 너무 감사 왜냐면 당연히 이게 늘 뭔가 무조건 잘 되리란 부분은 없고 아유,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굉장히 우리도 너무 위기가 있다라는 걸 계속 알고 왔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고 아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조금 아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네. 이게 이런 분위기 전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산업 전체가 아, 저도 극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예. 일단은 많이 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악역을 네.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이제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악역, 소동제 같은 악역도 있었고. 네. 이번 악역은 좀 결이 다 많이 다르죠. 네, 네. 어떠셨어요?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그래도 소비가 된 배우잖아요. 그럼 동재라는 캐릭터도 뭐 완전히 이슈된 건 아니죠.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이슈됐지. 아 그래요? 아 저는 그 서동재가 네. 행방불명됐던 몇 주 방영분 동안 네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아, 저 그때 무슨 그 글을 봤던 것 같아요. 허지웅님이 해주셨던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서동진 살려내라고. 네.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근데 이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소비된 게 있는데 사실 범죄도시라는 이건 프랜차이즈고. 아 그렇죠. 제가 그대로 나왔을 때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좀 그래서 좀 신선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악역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캐릭터 자체, 저란 배우 자체에 좀 신선도로 좀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왜 저기 몸도 많이 키우시고. 네, 일단 뭐 살을 찌우라고는 하셨지만 근육도 불리고 이렇게 불리면서 사실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마음에 좀 걱정이 좀 많았죠. 아, 네. 약간 일종의 부담감 같은 것도 있고. 네, 안 가본 길이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불나방처럼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가 아플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네. 오, 마동석 씨가 캐스팅 제의를 했을 때가 연기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때다. 네. 아, 왜 고민이 깊었을까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연기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한데 저는 근데 이제 뭐 제가 연기자라서 아, 연기에 대한 고민 이렇게보다는 그 누구나 뭐 제 주변에 제 직장인들도 그렇고 걔네 뭐 애 키울 때의 고민 뭐 그런 고민이 사실 저는 뭐 지금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제 연기만 바라보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분산 투자가 됐으면 좀 좋은데 이게 하나에 이렇게 몰빵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결과물이 조금 그렇거나 이러면 오히려 타격은 더 크더라고요. 네, 이게 타격이 커서 아 이게 조금 분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공감이 간다. 네, 너무 이쪽만 바라보고 또 취미도 다 이거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영화를 결국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쪽 모든 것이 이쪽이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그럴 때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네. 어, 9593 쓰시는 분은 캐나다 토론토에도 지금 본지도 시 3편이 개봉을 했는데요. 유학 중인 아들이 보고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 유학 중인 아드님 재민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네. 범죄도시 이제 봤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재민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방금 네. 그 몸을 키우셨다라는 이야기 잠깐 이제 언급하셨는데 네. 20kg를 찌우셨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살만이 아니라 이 웨이트를 많이 하신 거죠. 맞아요. 근육이 늘은 거잖아요. 네. 이 일부러 좀 맘먹고 하신 더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시키기도 하셨지만. 예. 어 제가 사실 이렇게 증량하고 감량하고 이런 일은 옛날부터 많았어요. 옛날에 나는 전설이다라고 예. 그 작품 할 때도 그 김정은 누나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야 되는 역할이라서 막 더 늙게도 하고 살도 막 10kg 찌우기도 하고 야구 소녀 때도 뭐 한 10kg 찌웠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근육까지 키우라고 하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제가 늘 영화에서 봤던 어떤 그런 로망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기도 해서 아 멋진 몸을 가진 어떤 그 뭐 스타를 보면서 봤을 때 제가 다방면의 영화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느낌도 되게 좋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또 가보고 싶었던 거죠. 드웨인 존슨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유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네. 약간 드웨인 존슨 몸 만들기 이런 거 괜찮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릴 때부터 했었어야 유전자도 좋아해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 그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뭐 사실 뭐 그러니까 토마디가 브론슨이라는 영화에서 사실 시간이 길었으면은. 영화 좀 많이 보시는구나. 저는 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 브론슨 네. 걸작이죠. 네. 거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3개월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죠. 그래요. 네. 그 영화 많이 안 봤는데. 이야, 대단하시군. 네. 아, 우리 약간 내가 반해가지고 무슨 질문할까 지금 고민하고 네. 있는데. 네. 아 이번 연기한 주성철. 네. 아까도 이제 그 결이 조금 다른 악역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왜 이제. 범죄도시 이야기 나올 때 늘 따라붙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1편, 2편의 악역이 워낙 좀 이 강렬했잖아요. 네. 오,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전편의 악역 배우들하고 뭐 이게 뭐 조언을 구한다거나 대화를 해본다거나 이러신 적 있나요? 윤계상 선배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네, 손석구 형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그냥 뭐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죠. 오히려 되게 막 야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잘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오히려 그런 느낌이고요. 그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 선배 되게 좋으시다. 네, 믿고 의지해도 된다. 정말 실제로 믿고 의지했죠. 믿고 의지해서 그래서 결과가 좋았나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마 선배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선배가 그러니까 뭔가 물론 뭐 옛날 스타들이 막 향락에 취하고 이런 것도 뭐 멋있었을 때도 있지만 요즘에 그냥 영화를 되게 사랑하는 모습을 되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큰 자극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은데 네. 별로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는데 마동석 선배 같은 경우는 뭐 끝나고도 회의를 막 열몇 시간씩 하고 계속 열몇 시간이요? 네. 그런 건 싫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예, 본인이 예. 본인이 막 그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다라는 게 저는 좀 좋았고 또 이런 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다. 결국 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어서 이 업계에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하게 돼서 좋다. 네. 아무래도 둘이 이제 그 액션을 서로 이게 막 그 주고 받아야 되는데 합을 네. 뭐 이렇게 좀 삐끗해서 좀 더 세게 때렸다거나. 아예 뭐 그러 전혀 그러시진 않고요. 그래요? 예, 뭐 인터뷰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보호대를 차고 예, 예 그럴 때 이렇게 일부러 조금 타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일부러 정말 세게 해야 할 때. 예, 그 뭐 진짜 온 힘을 다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샷에서 다 이게 티가 나죠. 티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딱 보호대를 찼는데도 장기가 흔들리는 느낌. 워낙 복싱을 오래 하셨고 진짜 진짜로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나름 이제 팬으로서 즐거운 경험이었죠. 아, 네. 장기가 흔들리는구나 하면서 네. 기뻐했어요. 네. 아, 마속도에 펀치 맞으면 장기가 흔들리는구나. 네. 굉장히 약간 성공한 덕후인가 이게. 손석구 씨 성대모사 잘하세요? 제가요? 예, 친해서 약간 좀 익숙하신 건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해본 적이 없다는데 이 질문은 누가 한 거야? 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친하니까. 너 납치된 거야. 잘하네. 우리 팀들은 좋아하겠다. 지향성 좀 좋대. 잘하네, 잘해. 네. 아, 이 빌런이 또 나오는데. 네. 리키 역을 맡고 있는 아오키 무네타카. 아오키 무네타카, 네. 이분 저기 바람의 검심 나왔던 사노스케 맞죠? 이중국점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아 이분이 지금 그 용가같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예예 예, 예, 네, 거기 예. 마지막 역할 맡으셔서 또 드라마 찍으러 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용가같이가 드라마로도 나와요?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요 네. 영화는 잘 안 되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바람의 검심에서는 칼이 아니라 막 이제 뭐 되게 큰 네, 대검. 네. 예. 네. 여기서는 뭘 다뤘죠? 아직 못 그냥 일본 그 일본도 잠깐, 예, 일본도 예. 어때요? 이분이랑도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이제 중국 배우들하고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은 있어요. 중국 작품을 하면서. 이거 비교 재밌다. 예. 일본 배우, 중국 배우. 근데 비슷해요. 아 중국 배우랑 대만 배우랑 일본 배우가 있으면 대만, 일본, 한국은 약간 비슷해요. 성향이 대만, 일본, 한국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 조금 더 예민하고 좀 이렇게 세밀한 편이고 중국은 약간 호탕해요. 괜찮아. 아 이거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런 느낌이고 호탕한데 집에 가서 인터넷에 그거 원래 내 거야라고 올리는 거 아닐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뭐 좀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세밀했던 것 같은데 아 문해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친절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결국 어느 나라나 배우들이 이게 결국은 조금 약간 기술적인 것 같은 게 언어가 안 통해도 다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똑같은 감정이 통해서 마지막 무대 인사 돌 때는 너도 그 고민을 하는구나.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신기하다 그런 것도. 네. 그게 좀 재밌었어요. 마치 엔지니어들처럼. 네. 거의 비슷한 파트를 고민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미나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이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배우 이준혁 씨 연기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반려견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책 원작자이기도 한데요. 오늘 책을 또 이제 가져오셨어요. 되게 표지가 귀여워요. 네. 배우 이준혁 씨의 이거 완전 히트였네. 배우 이준혁 씨의 반려견 이름이자 네. 극장에서 주로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인 옥수수로 만든 이것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팝콘, 2번 나초, 3번 핫도그.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이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팝콘의 쇼팽과 인어공주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네. 허지용 쇼.
허지웅 씨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부터 약간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요거 체크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이만세서 한다. 오늘은 범죄도시 3편에서 빌런 역할을 맡은 은갈치 정장을 많이 입고 나온 이번 네. 영화에서 네. 자, 주인공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수민 님께서 이준혁 파이팅입니다 라고 말레이시아의 팬이 전해달라고 하네요. 제발 읽어주세요. 이분 비행기까지 바꿔가면서 응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네.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비행기를 바꿔가면서 라디오를 네. 들으면서 응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올라오는 길에 뵀어요. 아, 그래요? 네. 무대 인사도 오시고 정말 대단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죠. 이야. 네, 고맙습니다. 이름도 써주시지. 1956 쓰시는 분이 이준혁 배우님 요즘 무대 인사에서 다양한 포즈를 해주시는데 가장 자신 있는 포즈나 새로 알게 된 포즈가 있으신가요? 아니 내성적인 사람이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때 저게 진짜 어려운데 무대 인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약간 연극 같아요. 네, 그래서 무대에서의 어떤 그런 제스처, 저희가 막 서커스 보러 가면 그런 것도 되게 예쁘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더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온 손님들과 예.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막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못하죠. 누가 사진 찍어주세요 네. 하면서 이렇게 셀카 네.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서 포즈를 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네. 그렇게 무대에 또 와주신 분들과 그 무대라는 극장이라는 공간이 갖는 되게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의 어떤 그런 거는 좀 저도 그거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포즈인데? 막 무대가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누가 코치를 해줬어요? 네, 앞에서 이제 팬분들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 저는 그냥 따라하고 있는. 팬들이 거죠. 해달라고 하는 거. 네. 뭐 하나 생각나는 거 하나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뭐, 여기 카메라. 뭐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던데 이름 제대로 이런 거 같은데. 카메라 저거 이런 거. 오, 네. 그게 뭐야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 이게 왜냐면 글씨가 정확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할 때. 이건가 귀? 이런 건가? 예. 네. 그거 아닌가? 귀인가 보다. 귀. 아마도 그렇겠죠. 예. 네. 귀 아니면 태양권 이런 거 아닌가? 태양. 취향이 아주 마관관살포 있었어요. 마관관살포 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어서 이거 많이 했어. 아, 귀 맞네. 고양이 귀래요.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네. 장지은님께서 준혁 배우님 인터뷰 봤는데 먹는 거에 완전 진심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점심 메뉴 저 뭐 먹을까요? 냉면. 냉면 드시라고. 더우니까. 먹는 네. 거에 진심이세요?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하죠. 이제 일할 때 막 저희는 뭐 역할에 따라서는 다이어트 할 때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못 먹고 있다가 딱 이게 락이 풀릴 때가 있어요. 예. 이제 하루 종일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막 먹는데 사실 그때 되게 행복해요. 뭘 그렇게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되게 그 더 메뉴 보셨어요? 예.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거기 미식인데? 그 마지막에 전 애기 입맛이에요. 완전히 그냥 맛있는 거. 네. 나는 진짜 무슨 왜 그 네. 더 메뉴에 나오는 그런 메뉴들 같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왜 그 미식 메뉴 네. 큰 플레이트 접시에 정말 무슨 야 저게 대체 뭘까 네. 점인가 네. 싶을 정도로 뭘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메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저도 그래서 그 더 메뉴의 마지막에 그냥 피자나 뭐 저 트러플 감자칩 뭐 이런 거 뭐 그냥 맛있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네. 김현희님께서 안녕 팝콘. 게임 끝까지 하고 눈물이 주룩주룩 안녕 팝콘 책도 나오고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좋은 그림책이에요.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이준혁 배우님 하셨는데 이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은
아, 안녕 팝콘이라고 해서 이준혁 씨의 이제 그 반려견 네. 이야기인데 반려견의 이제 사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애초에 이제 그 게임으로 네. 모바일 게임으로 그 이야기를 만드신 거였고 그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온 거죠. 아, 네.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강아지의 디지털 장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영향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게임 리뷰 같은데 뭐 그 해주신 분들의 강아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렇겠지. 이게 작은 이야기가 닿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그때 막 저도 오열하고 뭔가 탁 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되게 그런 작은 얘기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위로가 맞아요.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좀 진지하게 할 기회도 잘 없고. 네. 네. 그런 거를 이런 또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네. 이야기를. 에, 팝콘이 좋아하겠네요. 네, 팝콘이 참 시크한 삶을 살았는데. 네, 시크한 삶을 살았군요. 이름이 왜 팝콘이었어요? 제가 또 그 영화관에 팝콘하고 예. 나초를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팝콘은 저한테 이제 굉장히 비싼 음식이에요. 오. 되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먹기 위해서 막 되게 각오를 하고 더 먹고 막 늘 다이어트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아. 예. 근데 또 우리 팝콘이가 팝콘처럼 생기기도 했고 예. 예. 노랑색이면은 나초였을 텐데. 네. 네. 참 그래요. 어 한번.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여기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게임도 재밌대요. 예. 네. 이따 나도 해봐야지. 공짜래요. 네, 해볼만 할 거예요. 예, 네. 예. 아, 이 지금부터 저희가 배우 이준혁 씨에 대한 궁금증을 딱 40초 동안 OX 스피드 퀴즈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대본에 없어요. 예, 찾아보지 마세요. 아, 네. 예. 아, OX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스피드 퀴즈예요. 네. 자, 그러면은 초식해 주세요. 범죄도시 3편 출연진 가운데 내가 제일 잘생겼다. X. 지금 제일 존경하는 선배는 마동석이다. O. 연애보다 게임이 더 좋다. O. 성격 중에 찌질한 면이 분명히 있다. O. 암기력이 좋다. X. 애착이 가장 가는 캐릭터는 서동재다. X. 노래를 잘한다. X. 집에 있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게 더 좋다. 경우에 따라서 오. 오.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다. 오. 배우가 안 됐으면 감독이 됐을 거다. X. 오. 일단. 네. 출자정이 줄 알았나? 범죄도시 한 편에서. 아, 우리 강윤이라고 시로 씨 어떤 아. 그 굉장히 잘생겼 친구가 있어요. 또. 예. 네. 근데 네. 나은 것 같아요. 그게요? 더 잘생겼어요? 아, 저는 그런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래요. 뭐 모르겠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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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맞아.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광고 나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 나눈 것 중에 그 얘기도 했었는데 네. 왜 저 헨리카빌 슈퍼맨 연기했던 네, 네, 네. 위쳐 시리즈에서 이제 위쳐 연기하고 네. 지금 이제 하찬 네. 헨리카빌 같은 경우가 우리 이준혁 씨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잘생겼던 이야기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되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면 그것만 보는 것 같아서 네. 뭐 지금은 그냥 뭐 그렇게 신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어릴 때는 좀 뭐랄까 그 아, 뭐 그런 얘기만 야 네가 외모가 돼 뭐가 돼 배우는 연기를 잘해 아, 네 그럼 약간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런 얘기는 누가 해요? 네. 옛날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 뭐, 네, 그런 게 많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좀 노안이었어요 쭉 노안이라고 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40대 역할을 계속했어서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너무 좋아요. 나이 먹은 게 노안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 대한민국 대표 노안 배우에도 뽑혔었어요. 기사가 났었어요. 그게 무슨 기사예요? 몰라 그게 2위에 뽑혔었어요. 2위에 1위는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어떤 역할에 따라서는 비주얼이 막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막 온 힘을 다해서 나를 가공하죠. 그래요? 네. 아니 요거 한번 가볼까요? 네. 연애보다 게임이 왜 더 좋을까요? 사실 뭐
연애는 어떻게 뭐 연애가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죠. 예, 예. 훨씬 더 좋은 행위고 더 예. 아름다운 행위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큰 고통을 수반하죠. 네, 이건 좀 각오가 필요하고 게임은 그냥 좀 쉬는 거고 이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게임도 연애도 둘 다 끝이 있잖아. 그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왜 저 앞으로도 또 끝이 있을 건가요? 어? 큰일이다. 네. 그런가? 네, 앞으로 또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안 끝나야지 좋은 건데 참. 그런 게 네. 아, 게임이 다 깨면 허무하기도 해요. 네. 게임 근데 게임 속편 나오잖아. 아 맞네요. 예. 네. 네, 범죄도시처럼. 그러니까. 네. 썸머 가면 오토모고 뭐 이런 거죠. 네. 아, 암기력 뛰어나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존으로 그냥 열심히 외우는 거죠. 근데 드라마. 정평이 났던데 대본 엄청 잘 외운다고? 그 모든 배우가 다 잘 외우는데 하필 그런 씬을 받아서 이슈가 될 만한 기회를 얻은 거죠. 운이 좋은 거죠. 아 다들 그 정도는 해요? 모든 배우들이 다 상황에 처하면 다 하죠. 그래요? 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되게 감탄했었는데 네. 참 상당히 긴 그 롱테이크 씬에서 이렇게 긴 대사를 잘 소화를 하길래 네. 아, 배우들이 다 그렇다. 약간 겸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서동재에 관련된 복잡한 심정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아니에요. 왜냐면 동재는 생각보다 많이 이슈가 된 캐릭터고 이미 네. 그리고 저는 동재한테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나는 너한테 충분히 했다. 네. 아. 충분히 사랑을 줬고 이제 그만 보자라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저의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렇지만 밉진 않아요. 이 캐릭터가 네. 이제 네. 이준혁 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무슨 계속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잡고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뭔가 어차피 다음에 이제 서동재를 아마 만날 것 같아요. 예예. 예. 이번에는 좀 원 없이 그래 너가 원하는 욕망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요 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보다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경우에 따라 예스 하셨어요. 네. 어 여행지에 만약에 상황이 돼서 집에 있는 것처럼 장기간 갈 수 있으면 숙소를 렌트를 해서 그럼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네. 계속 걸어야 돼. 어 걷는 거는 좋은데. 어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약간 그런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디를 가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너무 돌아다닌다기보다 만약 여행지 한 곳에 있으면은 거기서 막 한 2주 그 로컬에서만 돌아다니고 거기 편의점 가고 이런 게 더 아, 좋아요.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피자. 네, 피자죠. 피자 뭐 어디서 얘기한 적 있어요? 많이 좋아한다고? 네 저는 뭐 늘 피자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왜? 피자 너무 맛있잖아요 그냥 피자는 늘 네. 맛있죠 근데 늘 가장 맛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페페로니 피자 페페로니 네. 피자 네. 페페로니 피자를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닌자 거북이 아닌가요? 저 어릴 때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오이? 코아 분가. 네. 아, 사실 그때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깨달았어? 네. 어이구. 아니 그게 어릴 때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막 치즈 쫙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 쟤들은 거북인데. 네. 아 이게 영향이 있구나. 매체가. 아 그럼요. 네. 어릴 때 그러니까 이런 동화책 얼마나 잘 그리 잘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아 근데 진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무래도 미국 영화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예. 맨날 그 피자 먹는 모습이 저한테는 늘 인상 깊었고 아~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맛있고 네. 피자 좋지 네. 아이고 배우가 안 됐으면은 감독이 됐을 것이다 에는 X를 하셨는데 네. 좀 고생스러워 보이죠 노동량이 너무 많아요 맞아 너무 많아요 네 배우도 많은데 감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감독이잖아요 정말 어렵죠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네. 그 정말 그런 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물리적인 노동량이 굉장히 강한 직종이면은 정신적으로 좀 덜 힘들고, 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는 좀 반대고. 네. 근데 감독은 노동량도 많은데 네.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맞아요. 네, 나는 네. 그렇게 못 살지. 아, 저도 아, 이건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물리적. 옛날에는 또 더했고 맨날 밤새 쓰니까 네. 아무튼 감독은 싫다 네. 이채림님 이채림님께서 준영님도 촬영할 때 의상이나 스타일 요 아이디어 많이 내시나요? 어 캐릭터적인 거는 아이디어를 내죠. 오. 네, 캐릭터적인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뭐 레퍼런스를 주시나요? 아 그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캐릭터의 감정 상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했고, 네, 드라마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오, 네. 드라마 하실 때. 네네. 정현주님이 두 분 모야 이야기 잘 통하시네요 하셨는데, 오, 그러게요.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송슬아님이 영화광, 영화광 준혁 배우님 집에서 영화 최대로 많이 본 게 하루 몇 편이에요? 한 네다섯 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질문보다는 네. 아, 제일 많이 반복해서 본 영화. 제일 많이 반복해서 본 영화.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은 네. 제일 많이 반복한 횟수. 횟수. 제일 많이 반복했던 거. 어릴 때 아 그 진짜 어릴 때 세븐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 그 이모가 하시는 찜질방에서. 그때 보면 안 됐었는데 세븐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죽이죠. 네, 예. 그 뜨거운 찜질방에서 진짜 계속 봤어요 그걸. 이모님이 찜질 지금도 하시나요? 안 하세요. 이렇군요. 아 세븐 네. 걸작이죠. 네. 문수민님께서 어제 무대 인사 보고 왔어요. 왕복 와. 8시간. 아유 다들 좀 말레이시아에서. 야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문수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왕복 8시간 좀 넘게 걸려서. 다녀온 거라 집에 도착하니까 밤 1시 반쯤 되더라고요. 아, 무리해서 그런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습니다. 배우님이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범죄도시 3편 파이팅! 하셨어요. 이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참 이 얼마나 네. 정성입니다. 7419 쓰시는 분이 준혁 오빠 19살 차이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철컹철컹이라는 어떤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좀 6987 네. 쓰시는 분이 네. 다음에는 선한 역 악역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일단 뭐 다음 작품이 동제이기도 하고 아, 그 전에 비질란테가 있긴 하지만 비질란테 네.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선한 거 악역이다 이런 거는 요새 되게 복잡한 시대에 그렇지. 네. 근데 다만 저는 그냥 다양한 분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알맞기만 하면 다 좋아요. 어떻게 알맞는 거? 그냥 그 캐릭터가 알맞으면 그 상황에 알맞은 대본이면 아~ 저는 다 좋아요. 완전 B무비도 좋고 예. 완전 뭐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저는 완전히 뭐 튀거나 이런 캐릭터만 아니고 그 대본에서 네. 아주 그 대본의 무슨 그 뭐랄까요 이 부품처럼 네, 아주 작은 역할도 좋아요. 최근에 털사킹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너무 잘 만들었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니 그 실베스터 스텔론데 실베스터 네. 스텔론인데 주변 인물들. 아, 너무 네. 최고야 그 드라마. 네. 네. 거기서 미친가? 예예. 예. 걔랑 보비. 어. 저 그렇게 작은 역인데도 그렇게 매력 있는 거면 저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그 제작자니까 이제 가능한 거기도 하고. 네. 아 맞아요. 그런 작은 네. 역할들을 돋보이게 하는 감독 연출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인데. 맞아요. 아. 그래서 아 그런 거라면은 얼마든지 와 작은 역할인데도 궁금하고 아. 너무 좋다. 네, 아. 재밌게 봤어요 그거. 8955 쓰시는 분께서 네. 할리우드에서 제이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실 건가요? 꽃길을 응원합니다. 네. 나가야죠. 언어는? 배워야죠. 아 배워서. 네, 안 나갈 이유가 있나요? 그건. 사실 안 나갈 이유가 네, 없죠. 없죠. 네,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아, 1106 쓰시는 분께서 배우님 멜로나 로맨스는 언제 찍으시나요? 이게 진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냐면 이제 그 네.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게. 이거는 이분들은 진짜 이거는 배우들만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라 너무 현실적인. 네, 근데 뭐 저한테 온전한 각본과 좋은 타이밍이 있으면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네 그럼요. 그거랑 상관 저 비포 선라이즈 되게 예, 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조금 현실적인 거 아니면은 뽕래프 예언인들 같은 것도. 네. 근데 안 어울릴 확률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뭐 약간 진하게 좀 어느 멋진 순간들이라고 아, 러셀 예. 크로우 나오는 예, 예. 영화 좀 그 영화가 제 인생 영화는 아니지만 그냥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냥 좋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매우 평화롭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 어디 지역에 네. 와인 농장을 하러 이제 우리가 이준영 님이 네. 가셨을 때 이제 누군가가 찾아오시겠군요. 네, 뭐 그럼 좋죠. 그럼 평화로운 운명의 네. 누군가가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상 어워드. 어워드 003이 쓰시는 분이 네. 욕심나는 상 어떤 상? 저희 작품의 작품상. 작품상 네. 결국 그걸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저기 뭐 주연상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상들 많잖아요. 그것 받으면 좋죠. 근데 어쨌든 팀 작업이니까 사실 작품상만큼 훌륭한 건 없지 않나요? 네.
참 이효정님께서 네. 2023년 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혹시 그 계획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셨어요. 올해는 이제 남은 이제 범죄도시 홍보 활동과 무대 인사 이런 것들을 하고 예. 아마 저기 동제 서동제 스피노프 작품을 이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비밀의 숲에서 서동제 캐릭터의 스피노프 드라마를. 네. 아직 촬영은 안 들어간 거고.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 비질란테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비질란테가 나오고 정말 비질란테 팀한테 혼나겠네. 조광욱 역입니다. 네. 아, 9384 쓰시는 분이 팬들을 위해서 천만 관객 공약 좀 하나 부탁드린다고? 이거는 저희 보스가 해주셔야 어? 마동석 선배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기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천만 와 천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넘는다 그러니까 팬 저의 팬들이니까 팬들을 위한 뭐 그냥 영상? 뭐 브이라이브 같은 걸 브이라이브 없어졌나? 네, 아무튼 브이라이브가 뭐죠? 네, 유튜브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예, 너튜브 예. 네, 너튜브 죄송해요. 상관없어. 아. 네, 그런 걸로 좀 같이 뭐 질문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아? 네, 팬들하고 서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네, 소통할 라이브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네네네. 허준 씨 한 번 더 나오세요 그때. 아, 좋죠. 저 여기 뭐 되게 뿌듯하네요. 아이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너무 놀랍게도 끝날 시간이에요. 아예 큰일 났네. 아. 저기 인사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꼭 다시 나오셔야 돼요. 아유, 저 너무 좋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돌발 퀴즈 정답자, 그래요? 일단 김경숙님, 3129 쓰시는 분, 9766 쓰시는 분 세 분께 뷰티 3권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인사 들어야지. 인사. 아, 네, 저희 여기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범죄도시 3 많이 더 사랑해 주세요. 가족과 같이 봐도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맛에서 한다. 오늘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